마지막 시간인데 힘내시고요. 할게요. 넘겨볼게요. 제가 이제 나가는 부분은 197페이지의 제목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여기부터 제가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가볼게요. 그 첫 번째 제가 잡아드릴게.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예요. 근거라고 요즘 얘기하거든요. 왜 개입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이게 글씨가 정치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럼 들어보시면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완전 경쟁은요. 완전 경쟁은 현실이었어요? 이론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0원이면 사는 사람도 2명, 파는 사람도 2명이면 아주 적절히 됐죠. 그럼 완벽한 시장은 시장의 실패가 될 수 없죠. 그럼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적정 배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잘 돌아가 보니까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누가 저같이 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기능이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원을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죠. 그러면 여러분 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공공임대주택을 좀 비싸게 줘야 돼요. 정부가 좀 싸게 줘야 돼요. 싸게.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소득 재분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조세 기능도 될 수가 있는데, 자, 세금은요 없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야 돼요. 없는 사람을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다 저소득층들 위한 거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시장이 안 돌아가도 시장이 실패해요. 그럼 시장이 실패라는 건 뭐냐면, 자,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는 건데, 자, 이 시장에서요 너무 물량이 적정 배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가 원하는 거는 30개인데요 20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이 부족합니까? 부족하고 40개가 나오면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러면은 시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 그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실패를 수용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경제적 기능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이렇게 할게요.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나오면 경제적이라는 게 생각나시면 되고요. 야매로 저도둑이 지긋 들어가니까 정치적에서도 지긋 들어갔죠. 그럼 저도둑하면 정치적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해 볼게요. 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가 19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정치적이라는 기능이라는 게 있죠. 제가 정치적 하면 저소득이 나온다 그랬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기능이고, 경제활동하는 것이 시장이니까 시장 나오면 경제적이죠. 그래서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19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99페이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을 이제 제가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순서대로 가겠는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200페이지입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자, 그 원인을 찾자. 자, 원인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적정 배분이 안 된다라는 자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공공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공공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공이 쓰는 재화,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나 생태공원. 그러면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떻습니까? 입장료를 안 받으라도 우리가 개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비배제성은 일반 시장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가면은 우리가 입장료를 냈잖아요. 그럼 돈을 내고 월급을 주니까 시간이 다 돌아가요. 근데 이거는 비배제라는 거는 돈을 내지 않아도 배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화에서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한 사람이 못하는데 공동소비니까 공동소비하다 보니까 다른 소비를 우리가 경합하지 않는다 보니까 무임승차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 무임승차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민간한테 맡기면은 민간이 공급을 할까요? 생산을 안 할까요? 안 해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생산이 많이 나와요? 생산이 적게 나와요? 그럼 과소 생산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적정 배분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한테 보조해줘서 공공재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는 너무 과대 생산이나 과소 생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공공재를 어디로 가냐면 20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부터 201페이지 가시면은 자 공공재는 개념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공공재는 치안이나 국방 또는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공재의 특성은 아까 경합했어요? 비경합했어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죠? 추가적 소비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까 배제했습니까? 비배제했습니까?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시킬 수 없죠? 그럼 무임승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리얼? 그럼 만약에 시장이 이걸 맡기잖아요. 그러면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겠어요? 과소 생산되겠어요? 과소 생산되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재 자체도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여러분들이 유인하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가 시장 실패 원인인데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갈게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정보예요. 그러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 왜 독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전력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나요? 딱 하나밖에 없나요? 자 과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과점은 두세 개에 대한 이동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불완전한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 외 시장은 다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약국 같은 거. 그럼 우리가 독과점이라는 과점 같은 애들은 대기업이에요. 그럼 대기업들은 규모를 작게 하나요? 규모를 크게 하나요?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규모를 크게 하니까요. 자, 규모를 크게 하니까 그냥입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대량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보세요. 그냥이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생산비를 줄이니까 비용이 체감하는 산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비용 체감되다 보니까 들어보세요. 생산비를 줄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죠.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산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냥요. 대기업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자연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이 다시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누가 개입해야 되죠? 독과점 규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격 단합 같은 거 하는 걸 막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그래서 20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번. 우리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독과점이 대기업이죠? 그럼 얘네들은 2번. 규모를 작게 합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생산비를 줄여서 피용 체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나중에 중소기업이 그냥이요. 도산돼요. 그럼 자연 독점으로 남아서 공급자만이 이제 자주 유지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자, 보세요. 자,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칭성이랑 비대칭성은 틀리거든요. 대칭성은 뭐냐면 똑같으면 대칭성이에요. 똑같으면. 지금 좌우가 똑같죠? 근데 비대칭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한쪽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정보를 적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입니까? 초과인이 발생합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은 정보가 안전해서 그래요? 불안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역선택이나 도덕적 회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리을에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측에서 전보다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건 발의 발생이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운전에 대한 주의를 태만으로써 사고 발생을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택이라는 것은 미음번에 우리가 만약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가 빠지게 되겠고 이에 매수자는 역선택이 되겠죠. 반대로. 그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역선택은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외부효과라는 게 중요합니다. 페이지 202페이지 가보세요. 202페이지 가시면은 외부효과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잘 나옵니다. 외부효과. 자, 외부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생태공원 같은 공공재는 우리한테 안 좋아요. 생태공원은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의회복과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생태공원을 민간한테 맡기면 생산이 됩니까? 과소생산합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의회복과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도 외부효과의 정의회복과니까 시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예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페이지 제가 207페이지로 유도를 해볼게요. 자, 입문과정에서는 박스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외부효과는 두 가지 현상, 사회적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는 부정적이거든요. 이게 부의 효과예요. 그래서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불경제.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 핀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 동네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왔으면 그냥입니까? 현수막을 겁니까? 그럼 낫이에요. 그죠? 님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님비라고 해서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설치하지 마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front yard, backyard, 앞마당과 뒷마당이 아니라 please하고 낫이 중요합니다. 핀피 나오면 정이고 님비 나오면 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입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외부 효과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요. 들어봅니다. 외부 효과는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시장의 외부를 얘기하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시장의 외부는 자,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 돼요. 그죠?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거래 당사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거래를 합니까? 거래를 하죠. 당사자가. 그럼 거래를 해서 어떻습니까? 상품을 주면은 돈을 줘요. 가격 기구를 통한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죠. 근데 외부라는 건 뭐냐면 이 시장의 외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토지의 특성 아시죠? 그냥입니까? 토지는 인접돼 있습니까? 그럼 인접된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가 A라는 토지가 C토지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B토지가 D라는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다가 정원 같은 거를 만들어줘요. 그럼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어떻죠?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아까 공공재랑 똑같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니까 그냥에 대한 정부가 보조해줘야 돼요. 보조해주거나 이 공원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산 차원이나 소비 차원에서 되는데 그냥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B가 공장을 해요.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그럼 얘가 양식업을 하잖아요. 그럼 떼죽음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얘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어요. 무임승차하고요. 자, 그럼 떼죽음이 되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시장 원리죠. 근데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얘는 100원에 대한 생산 비용이 들어갔는데 추가적인 치유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럼 100원에서 사적 비용에서 추가적인 10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죠. 그럼 사회가 불리한 거를 부의복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부정적이니까 자 사적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과대 생산한다는 겁니다. 아까 정의복구하는 공공재는 그냥 했어요. 아까 과소였어요. 과소죠. 그러면 정부가 적정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때려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얘는 규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생산비를 줄이니까 많게 생산하는 것도 시장의 적정 배분이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자, 얘기해 보세요. 자,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됐어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어요. 않고.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않고, 이게 대한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 손실보상 안 줬죠? 그러니까 팁을 드릴게요. 뭐 했다면 딱 잡았다고 해서 안 했다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따라서 인접성.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의 특성에 얘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럼 제가 뭐 했다 그러면 재밌게 했다 그래야 돼요? 딱 잡았대야 돼요. 자, 준비되셨죠? 시장을 통했어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어요? 돈을 안 줬죠? 가격 기구로 통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얘네들은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거래 안 했죠? 그럼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제3자라는 거죠. 그런가요? 이익이 된 대가를 안 줬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했잖아요. 누가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까? 정부. 그래서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만약에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는데 여기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있습니다. 여기 옆집을 쓰레기 봉투로 쓸어줘요. 그럼 그냥입니까? 쓰레기 봉투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니까 쉽게 간다면 무임승차하거든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죠. 그럼 아까 공공재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생산할 때가 아니라 내가 소비할 때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 생산할 때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내가 이 할아버지가 그냥입니까? 쓰레기 봉투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사회적 비용보다 많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생각하실 때 과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적정 생산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소비는 편익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익은 비용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면 사적인 편익보다는 얘가 가대 소비를 하다 보니까, 가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왜? 정원이 사회적인 더 편익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지면 또 과소 소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적정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자, 부의복과는 이건 쉽습니다. 얘가 공장인데 아까 폐수를 내려보냈어요. 폐수를.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을돌이가 여기서 공장에서 폐수를 내려버리면 양식업이 망치겠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자, 우리가 직진으로 가다가 뒤에서 박으면, 뒤로 누우면 보상해주죠. 그럼 안 해준다는 건 시장 원리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한테 규제를 해야 돼요. 환경 오염 부담을 부담시키죠.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봐봐요. 생산면에서는 얘가 사적 비용을 줄였어요. 사적 비용이 100원인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럼 사회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비용을 늘렸습니까? 비용을 줄였습니까?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대 생산을 해버려요. 그럼 시장이 과대 생산된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고 얘가 또 적정 배분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한테 중과시켜야 돼요. 중과시켜야 되는 거고. 자, 담배를 피면요. 내가 담배 피면은 난 좋지만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럼 과대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익으로 본다면 소비 입장에서는 사적 편익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사회적 편익보다. 근데 이건 아직도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자, 개인에 대한 편익이니까 과대 소비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시장의 실패는 적정 배분이 되어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207페이지 가시면 정의해볼까 있어요. 자 갈게요. 자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했다 그래야 돼요? 딱 잡았대야 돼요. 정의나 분화. 자 시장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제3자죠. 그러면 정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과소 생산된다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돼요. 세제 혜택을 줘서 생산을 증가시키게끔 만들어야 되죠. 핀폐 현상이고. 분은 그냥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개인적 비용을 줄였죠. 과세 생산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돼요. 생산금을 감소시켜서 효율적 자원배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님비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넘겨보시면은 정부의 실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199페이지로 좀 유도해 볼게요. 199 갑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봐봐. 아까 부동산 시장도요. 시장의 기능이 없어요. 우리 기능도 있어요.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되거든요. 근데 자원이 배분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우리 시장은 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럼 정보가 비대칭이죠. 그렇죠? 그럼 정보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토지의 특성 때문에 따라서 외부효과. 그럼 토지도 어떻게 됩니까? 토지도 외부효과 발생되면은 과대생산, 과소생산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되니까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그러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근데 그냥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더 실패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라는 거는 정부가 개입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자, 199페이지 가십니다. 거기 보시면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더 저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이라든지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규제자에 대한 개인적 편견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7페이지 가시면 코준한 애가 나옵니다. 207페이지. 자, 그래서 외부효과와 연결시키겠는데요. 그래서 코준한 학자가 코주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주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해서 자,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아까 얘가 시멘트 공장인데 시멘트 공장에서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자 이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하겠어요? 시멘트 공급을 줄이겠어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개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피해 보상, 요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제3자한테 이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은, 저 어떻게 봅니까? 자, 얘가 만약에 폐수를 내려보내면 보상을 해주죠. 정부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코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요. 불분명한 그런 환경을 분명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코즈 정리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럼 전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근거를 본다면 자,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인 거고요. 시장 실패는 뭐죠? 경제적입니다. 그죠? 그럼 시장 실패는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적정 배분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완전 경쟁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이죠. 만약에 이게 천 원이고
두 명이 공급자고 수요자라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돼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현실 시장은 그냥입니까? 다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하기 때문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들어보세요. 부동산은 완전한 정보예요? 불완전한 정보예요? 그럼 아까 비공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래가 그냥입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집니까? 사적 거래가 많죠. 그럼 정보 비용 수집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투기가 발생했고 초과인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자,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요, 무임승차하니까 생산을 해요, 적게 생산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시장의 실패라는 거예요. 시장 실패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독과점이라는 자체의 대기업은, 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를 줄이니까 비용을 체감시키니까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 타산이 안 맞아서 독점으로 갑니다.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가기 때문에 독과점을 또 규제하는 가격 단합 같은 걸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비대칭도 그렇고요. 외부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 외부 효과는, 자, 토지가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않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시장을 통했습니까? 시장을 통하지는 않았습니까? 않았고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제3자하고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준 거죠. 그렇다면요, 자, 정과 부를 바꿔낼 수 있거든요. 핀피라는 거는 플리즈잖아요. 그 핀피는 정이 되고 님비는 낫이니까 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정의 복과는 공공재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적정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해 주거나 이걸 우리가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거고요. 자, 이 부의 복과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비용을 줄이고 과대 생산하니까 적정 배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7페이지 코즈까지 봤어요.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페이지 19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98페이지 들어갑니다. 198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제가 볼 건데요. 19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지금까지 봤던 거는요, 그 정부 시장 개입의 근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뛰어드는 근거라는 건 뭐 투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 이런 거는 뛰어든 근거가 됐어요. 근데 뛰어든 근거가 아니라 그 뛰어든 근거에서 어떤 방법을 조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의. 그래서, 자, 여기를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수단으로 갈게요. 토지 이용 규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제가 그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토지 정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99페이지의 토지 이용 규제는 다음 주에 같이 토지 정책과 연결시켜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곧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주체로서 시장이 직접 참여를 해요. 시장에 참여합니다. 시장에 참여해서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대부분이냐면 우리가 택지 공용 개발입니다. 자, 공용 개발이라는 자체는 신도시를 개발하거든요. 그럼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자 역할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걸 직접 사서 개발한 다음에 민간한테 팔아버려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 들어가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토지 정책에 자 어떻습니까? 토지은행제도라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은행제도도 자 가볍게만 들으시면 공공토지비축제도거든요. 그래서 공공토지비축으로서 토지비축제도 공공토지비축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미개발지를 쌀 때 사서 우리가 수요자 역할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해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 직접이다.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직접적 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직접 개입 박스 공영개발 공공토지 토지은행입니다. 공공토지 그래서 이 토지은행이라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토지은행은 미개발 토지를 자 미개발지를 정부가 쌀 때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한테 팔거든요. 토지개발업자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니까 수요자 공급자니까 얘도 직접 개입이고 공공투자사업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자가 지가 안정을 또 주안점으로 가고 개인의 소유권이 이전되죠. 토지 수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시장기구를 부정한 거고요. 자 간접은 틀려요. 간접은 세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 개입과 직접 개입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벼표를 세 개 치시면 중요합니다. 간접적 개입은 시장을 신뢰를 해요. 그래서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한다 그럽니다. 유지해서 우리가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주죠. 그래서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줘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각종 조세제도를 써야 돼요. 조세정책,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개발익 환수제도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기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또 제공해서 금융상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지원. 행정상 지원이란 자체가 정보체계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간접은 토지시장의 수요자 공급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쳐서 간접적으로 수요 공급을 조절해요. 자, 무슨 말이냐. 조세라는 자체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키는 것이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시장기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서 가격과 거래량 간접적으로 해준다. 그럼 세금 동그라미, 금융지원, 보조금, 개발부담금 같은 건 개발이 환수제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용 규제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이니까. 자, 그래서 자 토지이용 규제는 아까 지역지구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오늘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토지 정책에 들어가는데 자 토지이용 규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앞에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입니다. 지역구제.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택과 주택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그럼 폐수를 내려보내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하거든요. 이게 토지용 규제예요. 그래서 각종 건축 규제라든지 아니면 인허가라든지 그래서 토지용 규제는 미출만 토지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률적 행정적 순환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 미출 각종 인허가 제도 토지용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 효과를 방지하는 역점을 또 두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는 제가 토지 정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어디를 하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다음 주에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에 토지 정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하죠. 그 다음 주까지 오실 때까지 자, 아까까지는 근거였어요. 투기나 저소득 문제는 뛰어든 그 원인, 근거고요. 이거는 수단입니다. 어떤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은 적극적으로 공적 주체로서 시장에 참여 수요자 공급자니까 공용이나 아니면 토지 수용이나 아니면 공공 나오면 다 직접적 개입을 받아야 돼요. 토지은행도 마찬가지. 토지은행은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 거거든요. 그거 하고요. 간접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간접이죠. 그죠? 그래서 시장기구 틀 유지해서 동기부여만 해줘요. 보조금이라든지
조세 정책이든지 뭐 개발 부담금 부담 시켜서 보조를 해주죠. 금융상 지원, 행정상 지원이다. 그렇게 해서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지역지구제라는 거를 또 토지정책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이용 규제만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를 바람직하게 고치는, 어울리지 않은 토지를 어울리게 해서 부의복과를 제거한 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접개입, 간접개입, 토지용 규제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방법, 수단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예고편이 토지 정책으로 가요. 그럼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게 이 아까 토지 은행이라는 게 있었죠. 요거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 지구제라는 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